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6절 나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홀로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도와 나의 삶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시편 62편 6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슬픔은 당신의 데드엔드 막다른 골목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의 때에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